네, 우리 2008년 이명박 감옥 보낼 때까지 함께했고 현재도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강전호 서울에서 우리 총괄 이사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저와 2008년 이명박 판호 감옥 보낼 때 안티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현재 서울에서 우리 예, 함께하고 있는 거의 지금 2008년부터 한 15년 같이 하고 있는 강전호 동지 예, 오늘 힘찬 자유 발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릉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 안녕하지 못한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가조작 사기범 김건희가 또다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주가조작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던 그 가락함 범죄자가 지금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여러분들 TV 보셨죠? 지금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사이비 천공 건진법자를 등에 업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김건희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미 국정농단으로 수백억이라는 돈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밝혀졌습니다. 김건희에게 윤석열에게 대선 전 수천만 원씩을 기부했던 고액 후원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대통령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 수백억 원을 넘게 헤쳐먹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가 5년 내내 앞으로 5년 내내 헤쳐먹는다면 도대체 얼마를 해먹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절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수백 수천억 원을 넘어서 수십조 수백조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에너지와 경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윤석열이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대책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앉혀놓은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능하고 무식한 윤석열이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식은 폭락하고 환율은 고환율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의 그 말 한마디로 경제가 나락으로 추락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고환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무식하고 무능한 인간들을 대통령의 자리에 앉혀놓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중동과 정치검찰 바로 한동훈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권좌에 군림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라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순이 주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예,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 김건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예,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날의 진정한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구속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구호 하나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국민기만 선임할살 용선이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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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